안녕하세요.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시문화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너무 가파른 추세로 상승하고 있어서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뭐좀 걱정을 많이 안 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숫자가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케이스가 지금 몇천 명, 많게는 5천 명까지 지금 증가한 숫자를 제가 2시간 전에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데이트 되는 과정에서 지금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많은 나라에서 지금 하루 사이에 수천 명이 올라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정말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불과 3일 전에 한국이 고 10위권으로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정말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스위츠랜드 밑으로 제가 내려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3일 만에 지금 바로 스위츠랜드 위쪽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일주일 안에, 일주일 정도에 덴마크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일본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이 일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체크를 안 해요, 체크를. 체크를 안 하니까 수가 증가를 하나요. 아, 정말. 아, 진짜. 욕 나옵니다. 욕 나와요. 아무튼 일본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안될것 같고요. 덴마크 밑으로 떨어진다. 일주일 말씀. 네, 일주일입니다. 네, 제가 일주일 있다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 아,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그렇지 않아도 사실 자랑스럽게 여기고는 있었지만, 잘한다,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다 동의하시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야, 그런데 이 유럽권 나라들, 지금 여기도 걱정이 되고, 여기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루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수그러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뉴스도 좀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태국 내에 있는 분들 많이 지금 그리고 특히나 비자가 곧 끝나시는 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자가 끝난다라는 건곧 불법 체류라는 건데 저도 사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됐기 때문에 비자런을 해서 이 태국에서 좀 체류를 좀 마음 편안하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비자 연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게 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유럽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많은 나라에서 국경을 지금 닫아버렸습니다. 하늘 문을 닫았고,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아서, 많은, 지금 태국에 남아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본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태국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에서 이 오버스테이 하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사실 이 뉴스는 이제 오버스테이에 대한 좀 좋은 소식.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후속 적인 뉴스가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후속적인 뉴스를 귀 기울여야 되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오버스테이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됐잖아요. 벌금 무는 거라든지 오버스테이를 하게 되면 다음번에 이렇게 입국이 제한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한국 대사관에서 그 확인서를 받아서 비자 익스텐션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제말 듣고 안 하셔서 그냥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태국 정부가
이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오버스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을 하그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뉴스에 났으니까 불안해하는 마음 많이 좀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차후에라도 오버스테이에 대한 이 나라에서 조금 편의를 봐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미화로 지금 10만 달러예요. 미화로 10만 달러면 사실 세계가 경제가 어렵거나 좀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지금 달러의 가치가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에 비해서 하나는 떨어지잖아요. 그럼 지금 대충 환율로 봐서는 얼마 전까지는 뭐 1억이다, 1억 천만 원이다 했는데 1억 3천입니다, 대충. 아, 그래, 이 1억 3천만 원이 보험 적용이 되는 여행자 보험을 사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궁금한 거한 가지. 이런 보험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 커버가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염병이 걸렸을 때는 그 나라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해외 보험이 1억 3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을 들어오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말은 코로나에 걸렸을 때그 치료비를 보험에서 적용받을 수 있게 하라라는 무언의 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 태국 정부가 그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도 이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100% 명확한 거는 아닙니다. 저의 의견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라고 한다면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병원비에 대해서 올라오면 바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람들 동남아시아에 있으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날씨가 따뜻해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리고 건조한 날씨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좀 어렵게 하지 않느냐라고 그냥 막 얘기를 했었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네요. 뭐, 그렇다고 태국이, 국내로 확 퍼지는 게안 퍼진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팍 빨리 퍼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물론 어떤 분의 실수도 있었지만 이 날씨 영향도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뉴스인데 다음 뉴스인데요. 그 다음 뉴스는 태국도 방역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방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거를 지켜보는 시민입니다. 태국도 방역하고 있습니다. 방역되는 부분은 뭐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개인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에게 스캐밍. 스캐밍은 대충 그냥 생각을 하시면 스캐밍은 약간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사기성. 그러니까 단순히 갈취한다라는 게 아니고 사기성.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만큼의 가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굉장히 이 사기성,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한 사기성과 갈취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들이 봉이라는 거죠, 봉. 그냥 이뭐 외국 사람들은 뭐 내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다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캐밍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면 네, 스캐밍입니다. 이 단어를 쓸 정도면 굉장히 그 병원에서 높은 금액의 병원비를 요구한다. 막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각 개인 병원에서 뭐 정확하게 뭐 똑같은 비용으로 코로나 그 검진에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의 체크를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사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서 지금 로컬은 뭐 6천 바트 정도, 뭐 외국인에게는 만 바트, 12,000 바트, 16,000 바트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각 병원마다 금액이 달라서 그렇게 나오는 얘기고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만 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는 돈만 해도 지금 네, 만 바트 이상 걸린다라는 건 뭐뭐뭐 그렇더라가 아니고 지금 뭐뭐뭐 그렇더라라는 말이지만 많은 케이스에서 이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럴 돈그 정도의 병원에서 그 정도 돈을 요구하지 않은데 뭐가 그렇더라 그렇더라라는 게 아니고 이 그렇더라라도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목이 아파요. 오늘 치앙마이의 공기 오염도가 지금 30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문을 닫았고 공기청정기를 계속 틀어놓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예, 목이 지금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치앙마이는 공기 나쁜 것 가지고도 지금 지내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이중고로 힘든 상황인데 사실 저도 지금 한국을 갈 계획이었고 남편은 이 지금 PCT를 여행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PCT의 그 이메일을 받았는데 연기하거나 예, 그 PCT 여행을 오는 걸 캔슬을 해달라는 예,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이메일을 받았으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오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100% 저희 남편은 예, 5,000km 이그 등산하는 그 4월의 계획이 예, 취소되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예, 아주 예, 좋은 예, 소식이긴 하지만, 또안 좋은 소식이기도 해요. 본인이 그냥 안 가려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못 가게 되는 거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또 중요한 일은 업데이트 할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불안한 요지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고 하면, 뭐뭐뭐 그렇더라가 아니고, 전염병에 관련된 제 기본 상식은 태국 정부가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특히 보험 금액이 보험 커버되는 금액을 1억 3천이 커버되는 보험을 요구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그 이면을 좀 깊게 들여다보자면 병원비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이 병원비에 관련된 부분을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이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태국에서 이렇게 음식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했고요. 오늘은 지금 돌아가는 뉴스를 보니 병원비 이에 대한 거,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끼친다면 그점 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뉴스, 특히 여기는 지금 태국 뉴스만 제가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사실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이런 뉴스를 지금 계속 듣고 있거든요.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이게 좀 심각해요. 그래서 태국의 의료시설, 태국의 그 의료시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잘 치료해줄지,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그뭐 태국 정부가 난 몰라라 너희들 알아서 치료비 내라라고 해도 뭐 힘이 있나요 빽이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태국 정부가 내 치료비를 내줄 거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 제 말은 깨끗하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시 또 중요한 정보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정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